이 시간에는 봉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부성 이동 적십자 봉사회는 물론이고 행복 키움 지원단 등 봉사가 삶의 전부인 엄소정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앞서 소개해 드렸듯이 이미 봉사하면 정말 이 천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으로 알려져 계신데요. 현재 맡고 계신 부성 이동 적십자 봉사회 회장직이 올해로 마지막이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원래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적십자는 임기가 6년인데 예. 이제 제가 4년 해왔는데 이제 제 뒤로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그냥 조금 더 나태해지기 전에 제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아직 남았는데. 아니 2년은 이제 6년인데 2년은 더 해도 되지만 이게 더 저보다 이제 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네.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올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앞으로도 계획이 어떠실까요? 네, 회장보다는 제가 이제 내려놓은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제가 했던 걸 욕을 안 먹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내려오셔도 계속해서 봉사의 활동은 이제 계속 되시는데 회장님은 적십자 봉사회는 물론이고 행복키움 지원단 또 청년 백인회 등 되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속 꾸준히 이어오고 계셨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최고 복 많이 받는 게 이제 남이 하지 않는 허드레일이 최고 많이 받는다 해서 귀에 솔깃해서 근데 제가 이제 하다 화장실 청소 막 주방 청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말 복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이제 좀 제가 방학을 하게 됐어요. 믿음 생활 하면서. 근데 아는 지인분께서 봉사단체가 이런 봉사단체가 있는데 한번 활동해 볼래?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봉사정신을 발견하게 되신 거네요. 봉사정신보다는 그냥 제가 재밌어서 즐거워서 하게 된 거니까 지금도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사실 봉사를 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만 하고 이게 실천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도 그런 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간 또 활동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셨을까요? 그쵸. 이렇게 어르신 뭐 목욕이니 뭐니 많지만 그래도 제가 최고 기억에 남는 건 신하원 아이들과 저희 백인회에서 항상 해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캠핑 1박 2일을 떠나는데 어느 날 몇 년 전쯤에 저희가 이제 산행을 갔는데 조금 높은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저희가 정상에 가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조금 산속에서 조금 헤매다가 아이들하고 그래도 아이들이 어휴 괜찮다고 너무 즐겁게 겁 안 먹고 해줘서 우여곡절 끝에 다른 반대 길로 내려와서 이제 무선을 해가지고 해서 이제 온 기억이 납니다. 그 산을 올라가면서 어떤 쓰레기를 줍거나 이런 봉사를 하시다가 올라가신 걸까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원에만 있다 보니까 산골 그때 가을이니까 이제 도토리도 있고 막 죽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봉사자들이 너무 즐겁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정신이 나갔었나 정상까지 가서 길을 잃어버렸었어요. 아찔한 순간이요. 네네. 무사히 내려오셔서 다행이네요. 근데 아이들이 한 5살, 6살 아이들이 너무 산을 잘 타는 거예요. 오히려 걔네들이 울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안심하고 그래도 잘 내려왔던 거 하산한 것 같아요. 네. 또 굉장히 잊지 못할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가족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봉사하기 전보다는 집에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는 안 하면은 또 싫어하니까
집에서도 열심히, 아, 바깥에서 열심히, 오히려 제가 조금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조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집에서 아이나 저희 집안 남편분이나 좀 응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밝고 항상 웃으니까 그건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바깥에서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에너지를 또 가족분들에게 보여주니까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2020년에는 천안신문과 아산신문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천안 아산을 빛낸 사람들 사회봉사 부문에 선정되기도 하셨어요. 이외에도 또 뭐 작은 수상 이력이 있으실 텐데 오늘 자랑해 주세요. 근데 또 상 받는 거 자랑하면 또 좀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장님 표창 한 세 번 정도 받고 뭐 국회의원님, 총재님 상, 그 다음에 지사 회장님 표창 이런 두루두루 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봉사하면서 시간 표창 뭐 250시간, 500시간, 1000시간, 2000시간 받을 때 그 상이 그래도 최고 저에게는 좋은 값진 상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요즘 사실 봉사할 때 뭐 남들 모르게 하라고 예전에는 좀 그랬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나 봉사한다고 이렇게 좀 알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다른 분들도 또 같이 생각을 하고 나도 봉사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아요. 처음에 제가 예. 봉사할 때 이렇게 봉사하는 걸 뭐 알리면서 사진 찍어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봉사하는 걸 사람들하고 즐겁게 하는 모습을 찍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네.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자랑해 주세요. 예. 이렇게 봉사 나가면 항상 저희 봉사자님들한테도 즐겁게 하는 모습 좀 취해달라고 하면서 또 일부러 사진 찍어서 제가 올리기도 합니다. 네. 그럼 봉사하시는 분도 즐겁다고 하시고 네. 그 현장이 또 웃음바다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회장님 텐션이 좋으셔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네, 그럼 엄소정 회장님에게 봉사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 봉사란 남을 위한 봉사지만 그 봉사가 결국엔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것부터 저를 웃게 만드니까 봉사는 저의 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오히려 힘을 얻는. 네네. 저희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 울렁증이 있는데 오늘 또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 천안T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봉사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해요. 그냥 시간 날 때 편안하게 가서 놀다 온다라고 마음 가지시고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작은 가까운 곳에라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회장님의 행보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